금주 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DK 복덕방 주간 부동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보증금을 기관에 일시 예치하는 에스크로 방식을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 내세운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내심 곤란하다는 눈치입니다. 원 장관의 에스크로 도입 방안은 전세보증금을 2년 이상 계약기간 동안 은행이 에스크로 계좌로 보관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예치 보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수료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 은행들도 자칫 수수료 장사라는 지적에 휩싸일 가능성에 난감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금리에 더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식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투자 상품으로 여겨졌던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아파트 대체재로 꼽혔던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다시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오피스텔도 아파트 분양시장처럼 주거 여건이 양호하거나 분양가가 낮은 단지로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청약 접수를 받은 총 12개의 단지의 오피스텔 중 6개는 미달됐지만 일부 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달 전국의 청약 경쟁률이 1년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하는 등 분양시장의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분양가 상승에도 신축 수요가 상당하다는 방증인데요. 분양가 상승에도 좋은 입지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데다 2025년 이후 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청약 수요를 자극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서울 지역 등에서도 분양 예정 단지들이 주목되는데 핵심지인 만큼 청약 경쟁률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근저당 없는 전세 매물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 지역의 전세 사기 문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들이 근저당 없는 전세 매물을 찾다 보니 해당 매물의 전셋값이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근저당이 있는 전세 매물은 반대로 세입자들이 찾지 않거나 전셋값을 1에서 2년 전의 수준으로 받아야 겨우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대치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들이 먼저 묻는 것은 전세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가능한지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여부라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 회복은 전세 수요가 많아진 것도 있겠지만 근저당 설정 없는 전세 매물에 몰린 수요들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